네, 안녕하십니까. 새로운 한 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전 9시는 안 되고 8시 반? 8시 반 전후 정도 되는데 새벽부터 오늘도 일찌감치 시작해서 계속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도 어메이징 오트, 이거 오트밀 우유 같은 건데 요거에다가 초코파이 몇 개, 초코파이 몇 개 씹어 먹으면서 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동안 영상을 하루에 하나 이상 꾸준하게 계속 올렸었는데 어제 일요일날 처음으로 못 올렸습니다. 쇼츠 하나 올리고 어제 못 올렸는데 찍어놓은 영상이 없어가지고 못 올렸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기다리셨던 분들이 계시거나 그러시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 부탁드리면서, 왜 그랬냐, 토요일날 제가 새벽 9시 반에 기상해서 풀로 일하고 저녁 6시 넘어서 들어갔는데, 토요일날 아내가 싸준 아침 도시락 먹고 뭐 그 이후부터 쉴 틈이 없었습니다. 잠깐 5분 10분이라도 정차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풀로 일하고 일요일날 그냥 딱 뻗어서 자고 어제 늦지막히 오후 4시 넘어가지고 가족들끼리 평택에 오성면에 아카이브라는 카페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한번 갔다가 거기 들렀다가 저쪽 고덕신도시 쪽 지역답사 그냥 슬쩍 한번 하고 평택국제중앙시장 가서 그 평택국제중앙시장에 유명한 햄버거 집이 몇 개 있는데 미스진 햄버거라고 미쓰리 버거, 뭐 송스 버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 옛날 느낌 나는 수제 버거 먹고 해서 어쨌든 어제도 집에 거의 오후 밤 11시 넘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도시락 싸주려고 하는데 서로 그냥 온 가족 다 피곤한데 그냥 자자 해가지고 어쨌든 말이 길었는데 토요일날 그냥 거의 불태우다 못해 거의 저를 연소시켰고 일요일날 살짝 쉬어주고 오늘 또 풀가동입니다. 도시락을 편의점 도시락을 사서 먹을까도 생각했는데 그런 시간조차 없습니다. 토요일날 제가 어지간해서 마트에서 뭐 잘 안 사는데 마트 납품 갔는데 세일을 엄청 때리기도 하고 해서 이 초코파이 왕따심 하는 거 7,980원에 득템해서 아침 요거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한 두세 개 정도 먹으면은 거래처 딱 도착할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안전운전 하시고 뭐라도 이렇게 챙겨 드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뒷면이 아주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한 입에 가져야 되는데 너무 달기도 하고 뭔가 포만감이 이거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같은 느낌에 평택에 뭐 놀거리가 볼만한데 뭐가 있을까 찾다가 그 송탄역, 송탄역에서 내리면 인근인데 걸어서 금방인데 평택국제중앙시장이라고 거기가 약간 예, 서울의 예, 용산 이태원이랑 비슷한 느낌? 이태원이 미군 부대가 지금 뭐 철수 어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육군 미군 중에 육군 부대가 있다면 그 평택에는 공군 네. 그러니까 공군 미군들이 이제 있는 인근입니다. 공군 부대 바로 앞에 평택 국제중앙시장이라고 옛날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그런 미국인들이 있으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상권이 형성되고 네. 가게들이 생기고 한 데인데 갔는데 느낌도 이국적이고 네. 뭐 그냥 구경할 것도 있고 네. 뭐 햄버거라든가 그리고 또 백종원 그 형님 있지 않습니까? 그 형님이 이제 먹었던 세모분식이라고 당면 떡볶이 예, 그거 맛있게 맛있다는데 그런 집도 있고 예, 어쨌든 거기 만약에 연인들끼리 데이트 가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냥 주말에 한번 딱 지하철 타고 갔다가 예, 뭐 햄버거도 먹고 구경도 하고 예, 이국적인 느낌도 느끼면서 날 좋을 때는 예, 야외 테라스 같은 데에서 맥주도 한잔 할 수 있고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혹시라도 어디 주말에 가볼 만한 데 없을까? 그러면은 뭐 연인이시든 뭐 가족 다니시든 형태 한번 가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리고 또 가기 전에 찾아봤었는데 바람새 마을이라고 이제 핑크뮬리 이렇게 조성해놓고 입장료 2,000원 받고 핑크뮬리 구경하고 사진 찍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감사 해가지고 갔다 오시면 어떨까 그런 조심스러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치고 거래소 도착하겠습니다. 월요일인데 다들 활기차게 시작하시고 네, 운전하시는 분들 다시 한번 각별히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평상시 맨날 하던 운전이라 방심할 수가 있고 뭔가 그 운전이 위험하다 어떤 사고의 경각심 이런 것들이 주말에 딱 쉬고 나와서 떨어질 수가 있는데 항상 네, 저도 그게 잘 안되지만 항상 긴장하면서 안전운전 하시고 오늘 하루 또 멋지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